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늦은 가을, 배제학당 88회 졸업생들이 고향집을 찾아 모교에서 은사님들을 모시고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4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하는, 아니 죽을 때까지도 음정, 박자, 가사를 잊지 않을 에이멘송을 불렀습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고마우신 은사 이경희 목사님께서는 학창시절 까까머리 우려를 가르쳤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지휘를 해주셨지요. 이를 계기로 나이 50의 중년들이 합창을 하겠다고 나서서 배제 코랄이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친구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중학교 2학년 이후 소식을 알지 못하는 한 친구를 찾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은 그 친구는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친구 노민철은 박예원에서 장애우들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친구들인 명성 합창단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합니다. I sold my flax, I sold my wheel.
Thank you.